앞서 여권을 중심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거취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윤 총장이 직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일 겁니다. 그 방법은 자진 사퇴, 해임, 그리고 탄핵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이 세 가지 요건들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강동훈 기자. 예. 검찰총장의 임기는 몇 년입니까?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입니다. 예. 자, 이 법은요,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라서 검찰총장을 마음대로 해임할 수 없게 지난 1988년에 만들어진 법입니다. 자, 그리고 검사들은 법으로 신분 보장이 돼 있습니다.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만두게 할 수 없다,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검찰총장 역시 검사의 신분이니까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. 그렇다면 특별히 죄를 짓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명권자인 대통령도 마음대로 해임할 수 없다는 뜻이겠군요. 맞습니다. 자, 그럼 탄핵은 어떻습니까? 네, 가능은 합니다. 그렇지만 국회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를 해야 되고요.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지 검찰총장의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가 있습니다. 예. 그리고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. 이 검찰총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야 하고 만에 하나 발의가 되더라도 이 탄핵 찬성이 과반이 넘기가 힘들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. 예. 자, 실제로요, 이 과거에도 검찰총장 탄핵 소추를 시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. 이 김영삼 정부 시절의 편파 수사를 이유로 이 당시 야당이 김도원 검찰총장 탄핵 소추를 시도했다가 부결됐었고요. 자, 15대 국회 때 이 김태정 그리고 박순용 검찰총장, 16대 국회 때는 신승란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락인이 발의된 적이 있었지만 모두 의결되지가 않았었습니다. 예, 뭐 법적으로 이렇게 어렵게 해놨습니다만 그렇다고, 예, 대부분의 검찰총장들이 임기를 채우고 나가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이 검찰총장들이 임기제가 도입된 이후에 지금까지 모두 21명이 있었습니다. 자, 이 중에 8명만 임기를 채우고 나왔습니다. 나머지 13명은 임기 못 채웠다는 거죠? 그렇습니다. 그건 왜 그렇습니까? 예, 물론 2명의 검찰총장은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영전을 하면서 그만둔 거지만 나머지 11명은 자진 사퇴 형식을 취했습니다. 자, 물론 표면상으로는 각자 개인의 비리라든지 이 위법 사항들이 있었지만 당시에 청와대나 법무부와 갈등을 겪고 있었던 총장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. 자, 노무현 정부 시절에 김종빈 전 총장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 사상 첫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니까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사퇴를 했고,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최동욱 전 총장의 경우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법무부와 갈등의 극을 달리다가 혼의 아들 의혹으로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.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. 예. 실제로는 이제 대통령이 압박을 가하고 이렇게 되면은 스스로 못 견뎌가지고 그만두는 어떤 형식을 빌어가지고 검찰총장을 물러나게 하는 뭐 이런 일이 과거에도 있었고, 그래서 실제로 검찰총장이 임기를 못 채우고 중도에 낙마한 경우가 많이 있죠. 예, 물론 뭐 이번 경우는 어떻게 될지 그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습니다만, 예, 검찰총장이 임기를 보장한 그 취지가 있지 않겠습니까? 네. 그 취지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. 강동훈 기자, 잘 들었습니다.